제17회 한세실업배 대학 동문전 한국외대와 경희대 2차전 보내드리겠습니다. 해설의 장수영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경희대가 예상을 깨고 한국외대 강자에게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변을 일으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어느 광고 문자 소리 없이 강하다고 했는데 정말 소리 없이 강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정말 평범한 수들로 상대를 이겨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숨겨놨던 저력이 이제야 빛을 발하는 것 같은데요. 과연 2차전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먼저 대회 정보부터 짚어드리겠습니다. 제17회 한세실업배 대학 동문전 26강 토너먼트로 진행되고요. 총 9점 중에 5점 이상을 가져간 팀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오늘은 2차전 릴레이 대국으로 치러지고요. 3점이 걸려 있습니다. 양팀 합계 초반 17분, 중반 20분, 중반 나머지 시간으로 채워지고요. 대국 규정은 각 팀당 30분 타임아웃제로 진행됩니다. 시간 초과 페널티도 있습니다. 1분 이하 초과일 때 5집 공제, 2분 이하 초과일 때 10집 공제, 3분 이하 초과일 때 15집 공제가 되고요. 3분 초과 시에 시간패가 됩니다. 대진표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외대와 경희대의 대결입니다. 정말 우승을 3번이나 했던 한국외대였기 때문에 1차전에서 그렇게 강한 선수들을 가지고 패할 줄은 몰랐어요. 그야말로 전국의 유명 강자들,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둘이나 나왔는데 네. 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이 경희대도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경희대 최고 성적은 4강인데요. 이번에 또 다시 한번 기록을 달성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2차전 오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외대는 우승 경력이 있기 때문에 한정된 선수들로만 출전을 해야 하는데요. 그런 면에서 경희대가 유리한 것 같네요. 네, 경희대는 전부 6명. 외대는 8명 선수가 출전해야 되죠. 네. 선수가 많이 출전한다는 건 그만큼 강자들이 한 번씩밖에 못 나온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강자를 가진 팀에서 좀 불리한 거죠. 그렇습니다. 이 경희대가 2차전도 잘 준비를 해왔을 것 같은데요. 한국외대도 물러설 수 없는 싸움입니다. 과연 2차전의 결과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대국장에서 만나보시죠. 제17회 한세실업배 대학 동문전 한국외대와 경희대의 2차전입니다. 한국외대는 이제 질 수 없는 싸움이 됐습니다. 1차전에서는 경희대학교가 승리하면서 2점을 먼저 챙겼고요. 선수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외대 김성경 선수입니다. 2000년도에 하이텔베 전국 아마체강전에서 16강까지 올랐던 강자고요. 인터넷 사이트 7단 왕별의 기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라고 합니다. 예전에 소문난 강자였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경희대학교에서는 윤동환 선수가 출전을 했는데요. 의학과 88학번이고요. 두 선수의 기풍이 좀 비슷합니다. 윤동환 선수는 화초 바둑을 좀 즐겨 든다고 하고요. 김선경 선수는 잡초류라고 하는데 같은 풀과예요. 그래도 아주 극과 극인데 네. 사실 윤동환 선수는 제가 볼 때는 아주 무난하게 두지만 또 형세에 맞게 반격도 오고요. 바둑 자체라 잘 두시는 분입니다. 네. 잡초와 화초의 대결. 이 초반전 어떻게 짜여질지 기대되는데요. 윤동환 선수는 이 경희대 선수로 활약을 하면서 초반전에 정말 많이 나오죠. 네. 계속 선수로 출전하고 있어요. 네. 이 초반전은 누구보다 익숙해져 네. 있을 것 같은데. 자, 김성경 선수는 어떤 바둑을 보여줄까요? 김성경 선수는 바둑의 장단점을 그냥 무난함 이렇게 했는데 잡초류는 사실 무난하게 두지 않습니다. 네. 네. 잡초류의 대표적인 기사가 서봉수인데 서봉수 구단인데 제가 잘 알거든요. 아주 거칩니다.
윤동환 선수야말로 무난하게 도는 걸로 알고 있는데 초반전을 아주 잘 도는 선수로 알고 있습니다. 네. 판을 좀 예쁘게 네. 짜가는 스타일이죠. 네. 오, 좌귀 쪽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꽤 어려워 보입니다. 네. 이 싸움이 좀 일어나는 그런 정석입니다. 네. 이제 익숙하게 두었는데 지금 여기를 둔 수가 의미가 있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두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를 자꾸 밀리면은 밀리는 수가 선수가 되면 백이 이쪽으로 씌워서 싸울 때 흑한테 불리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쪽에 선수를 안 당하고자 이제 이렇게 날을 자로 둔 겁니다. 이렇게 씌우는 수는 좀 어렵거든요. 싸움이 복잡하고 쉽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데 무난하게 이렇게 뛰었어요. 뛰어서 이제 길게 싸워보자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착실하게 아주 한 칸으로 뛰어서 초반부터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쪽은 흑이 차지했고 이쪽은 백이 차지했고요. 이 중간에서 지금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도 하나하나씩 똑같고요. 이 싸움에서 유리한 사람이 이제 쉽게 형세를 보면 그냥 유리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보통 벌려서 근거를 차지하는데 김성경 선수는 그런 게 아니고 계속 쫓고 있어요. 상당히 전투적인 바둑입니다. 네. 일단 이 돌이 흑한테 막히면 이제는 불리하게 되니까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나가냐가 문제겠어요. 이 두 칸으로 나가면 좋은데 이게 좀 불안한 겁니다. 지금 이 그 상대방한테 이 허술한 데를 찔릴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두 칸 사이를. 네. 그래서 견실하게 한 칸으로 뛰었습니다. 이렇게 둔 수는 이렇게 두었다가 나중에 혹시라도 이렇게 찔려서 끊기는 수가 생길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견실하게 이렇게 둔 거고요. 아, 여기도 이제 끊어서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여기 그 김성경 선수가 아주 호전적이에요. 무난한 바둑이다. 이것은 아닙니다. 바둑을 두는 걸 보면 처음에 네.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아주 호전적인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쪽을 보시면 이렇게 하고 여기를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제끼고 막을 때 호구를 치는 거죠. 네. 자,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네. 이게 또 승부의 포인트가 됐는데요. 이 타개와 싸움이 보통은 이제 이렇게까지 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둘 때 여기를 단수를 쳐야 되거든요. 네.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를 역으로 당하면 여기 막히는 것까지 선수가 되겠어요. 안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건 많이 당한 겁니다. 여기까지 선수를 당하면요. 그래서 이렇게 둘 때 여기를 단수를 꼭 쳐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 나가서 끊는 수가 있는데 이런 끊는 수도 있고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까지는 안 두고 이렇게 그냥 뛰거나 하거든요. 근데 여기를 뒀다는 건 이제 여기 뒤에 배경을 믿는 겁니다. 이 배경을 믿고 한번 싸워보자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싸워도 해볼 수 있다. 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돌이 없으면 안 되는데. 오, 끊었어요. 요것은 이쪽으로 바꿀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 백이 갑자기 그래프가 백 쪽으로 기울잖아요. 이것은 이렇게 하고 원래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됐다라고 볼 때 여기까지 놓고 잡아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보시면 이 돌이 그냥 살았어요. 이 돌은 이제 걱정이 없이 집을 내면서 살았습니다. 굳이 싸우지 않아도 되는 네. 돌이 됐어요. 여태는 이 돌과 이 돌이 싸우면서 이걸 갖다가 강하게 만들고자 했는데 저절로 됐어요. 네. 그래서 흙이 백이 좋다는 겁니다. 이쪽 배경 때문에 그렇게 좋아진 거예요. 아, 이것은 흙이 정석 선택. 그리고 백이 여기서 끊어서 강하게 싸운 것이 성공을 한 겁니다. 네. 이제는 이런 데를 붙이는 것이 요즘에는 이렇게 붙이는 게 유행입니다. 이렇게 삼삼에 들어가면 이쪽을 막아서 싸우거든요. 아, 요쪽을 둔 것은 이제 이렇게 하고 약간 그래프가 내려갔다 말았다 하는데 이렇게 하고 이렇게 뛰어서 여기 방향이 맞는 겁니다. 흙이요. 이 강한 것을 배경 있는 쪽으로 밀어붙였거든요. 네. 이게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이쪽으로 많이 붙이고 이렇게. 여기서 아까 3점 몇집 유리하다가 1.8집으로 바뀌었죠. 이렇게 붙여서 하는 게 요즘 보통입니다. 이게 좀 약한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런 데도 선수가 되고 이런 데까지 선수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 밑으로 가서 돌을 살게 된다면 젖혀 있는 것도 선수가 됩니다. 이 젖혀 있는 게 매우 커요. 귀를 못 들어오게 했기 때문에 집으로 매우 이득입니다. 안팎으로 네. 그죠. 세력과 실리를 다 차지할 수 있어요. 네. 그런 것에 비해서 이 집이 몇 집 안 됩니다. 살면서 해도 다 이 돌의 위력입니다. 이 백이 흙이 강한 쪽으로 밀어붙인 것이 딱 길이에 맞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이쪽으로 붙여서 이쪽으로 두면 이쪽으로 늘어서 편안하게 살고 이쪽으로 두면 귀로 들어서 실리를 차지하고 이렇게 두는 것이 이쪽에 세력이 있을 때에 많이 쓰는 수법입니다. AI가 나와서 개발한 수입니다. 두터움은 이렇게 활용을 네, 해야 되는군요. 네. 두터움을 활용하는 원래 이치입니다. 네. 이제 약한 돌을 두터운 쪽으로 네. 몰아서 이득을 봐야 되고요. 네. 확실히 아셨네요. 아, 설명이 너무 쏙쏙 들어와서요. 이것도 사실은 이쪽으로 가고 나갈 때 자기 돌을 지키고 약점을 지키고 나갈 때 이렇게 두는 게 좀 좋습니다. 네. 그래야 이 부분도 차지하고 여기도 지키고요. 지금 이 상황은 상대가 여기를 차지한다면서 여기가 약간 약점이 남거든요. 이 상대를 강하게 공격하면서 그 틈을 이용해서 자기를 빨리 약점을 지키는 게 좋습니다. 이게 뭐 아주 나쁘다는 수법은 아니고요. 아까가 더 흐름이 좋았다. 뭐 그런 뜻입니다. 다가가는 것의 방향이 지금 좀 이거는요. 아쉬웠고요. 그렇게 안 와서 강하게 그 보강을 안 했기 때문에 이 돌을 붙잡고 늘어지는 겁니다. 네. 여기 들어와 봐라. 나는 이거 공격한다 이런 뜻이에요. 집으로는 이게 크지만 여기 이 돌을 공격하는 의미가 또 있거든요. 여기는 여기 약한 것 약간 여기를 보강한 겁니다. 서둘러서 보강을 했는데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서둘러서 보강을 했어요. 네. 이 부분을 안전하게 하겠다 했듯이. 자, 윤동환 선수가 지켜두었고요. 그러자 김동환 선수는요, 지금 네. 굉장히 공격적이에요. 여기 허술한 거를 남겨놨잖아요. 아, 거기도 여기를 뒀는데 여기 허술하잖아요. 네. 허술한데도 불구하고 괜찮다, 이렇게 보는. 버티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윤동환 선수는 착실하게 두고 있어요. 여기서 약간 정석 선택이 안 좋았지만, 그대 올바른 방향으로 뒀고, 여기도 뭐, 약간 느슨하지만 여기도 올바른 방향이에요. 여기는 이렇게 두는 게 이렇게 둬서 어느 쪽을 끊느냐 하는 게 보통이거든요. 지금 그래프도 이수를 안 좋게 보는데 이렇게 두어서 이쪽을 두면 이리 끊고 나가고요. 또 이쪽을 이면 이거는 이렇게 끊기면 이게 다 위험해지거든요. 여기가 좋았는데 이렇게 두시면 보면은 이쪽도 좀 끊기가 그렇고요. 여기도 지금 잘 안 끊겨요.
이렇게 두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할 때 이렇게 여만 나도 이쪽을 못 끊습니다. 아. 끊는 순간에 이면 이게 걸리니까요. 여기서는 이걸 입고 가도 되고요. 입고 이렇게 할 때 이렇게 여도 되고요. 결국은 이거는 못 나가요. 그래서 이렇게 한 수는 지금 끊는 수가 확실치 않은데 그렇게 둔 겁니다. 이건 수 읽기를 대충 한 거예요. 아. 더 알기 쉽게 하려면 그냥 여기 두고 이을 때 이렇게 두었으면 나가서 이렇게 막고 끊어도 이렇게 아, 한 칸 띄고 이렇게 늘고 여기 끊는 수와 이렇게 연결하는 수를 맛보면 되거든요. 그럼 이게 다 걸리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스텝이 꼬였어요. 지금은 이제 이렇게 치면은 네. 예, 이걸 끊어보겠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아, 오, 여기서 안 이걸 받아요? 뒀어요. 갑자기 여기를 끊지 그랬을까요? 네, 이렇게 단수를 한번 쳐보는 게 좋아 보였는데 예. 늘어서 일어서는 게 흑이 선수가 안 되나요? 흑이 선수 아닌가요? 그렇죠. 여기 늘었으면 지금 여기 때문에 어떻게 보강을 하려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나가면은 지금 이렇게 막잖아요. 네. 그럼 이렇게 끊으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럼 뒤로 끊으면은 이거 꼼짝없이 끊긴 거예요. 그렇죠. 이 밑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다만 지금 여기를 끊어서 이쪽을 잡고 여기를 잡고 이걸 죽이는 것을 봐서 지금 약간 득이다 하는 것 같아요. 아, 이렇게요. 이쪽도 굉장히 크니까요. 근데 지금 여기에 약점을 지금 보강을 한 거거든요. 네. 네. 이걸로 보강을 해 놓은 겁니다. 거기서 자꾸 우왕좌왕하네요, 백이. 이것도 네, 끊기는 것 같아요. 이것도 안 되는 수를 뒀어요. 여기를 치면 이것 죽도 밥도 아닙니다, 이제. 여기를 치면 이것도 못 잡잖아요. 네. 그럼 여기는 또 여기대로 또 끊기는 약점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요. 살아도 이제는 여기가 이렇게 튼튼해지잖아요. 네. 그러면 이 자체도 집이 클 뿐더러 만약에 이걸 때려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여기도 집이 아닙니다. 아무 때나 들어가면 흙집이에요. 그렇죠. 네, 들어가면 여기 흙이 삽니다. 네. 또 이쪽으로 가도 이걸 안쪽에서 자꾸 살으려고 해야 돼요. 이런 데를 이게 때려져 있으면 이런 데를 막 들어가도 이거는 두 집 내고 살기 바빠요. 이 자체에도 집이 지금 많이 붙어 있습니다. 갑자기 여기를 이 수와 이 수는 조금 그 수읽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3분 전입니다. 또 유리하다가 네, 흙이 중요한 순간에 네, 미세한 바둑으로 바뀌었어요. 네. 좀 큰 실수가 나왔는데요. 네, 아주 깨끗하게 때려냈습니다. 네. 이게 지금 흑시라도 이으면은 여길 끊고 여길 끼우는 수가 될까 봐 지금 조심한 겁니다. 끼우면은 이게 끊길 수가 있거든요. 네. 윤동환 선수가 섬세하게 바라보고 있네요. 그래도 지금도 안 되는 수를 뒀어요. 지금도 안 되는 수입니다. 이런 수는 이거 보세요. AI가 엄청 깎아버리잖아요. 안 되는 수를 둔 거예요. 이렇게 치면 안 돼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뒀을 때 자체가 손해예요. 근데 이거 끼웠을 때 흙이 그냥 나와서 옆으로 혹으로 붙여서 끊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여기요? 네. 죽는 거죠. 아.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죽는 겁니다.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나쁘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큰일 났습니다. 김성경 선수 거기서 갑자기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너무 무리를 했네요. 네. 김성경 선수가 잡초바둑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말 잡초바둑이네요. 그렇네요. 그런데 이게 수익기가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쪽으로 끊어버렸어요. 네, 그쪽으로 끊을 수도 있어요. 조금 줄어들긴 했습니다. 이게 이제 여기 나와서 여기를 이렇게 해서 때려내면
여기 나와서 끊는 수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아, 나와서 그 약점을. 이렇게 여기가 확실히 좀 끊고 싶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둔 겁니다. 근데 이쪽으로 누르고요. 종료 1분 전입니다. 이렇게 둘 때 이쪽으로 있고요. 먼저 이을 타이밍이 네, 그러니까 생겼네요. 다 먼저 이쪽으로. 그리고 이거 나가서 때려내고 사르면은 이득은 받지만 그렇게 큰 이득은 아니다 그겁니다. 아. 이제 백도 다 수습을 할 수 있다는 네. 거예요. 아, 그래도 곤란합니다. 그렇죠. 네. 네. 그래도 여기 빵 때리먼 것만 가져도요. 엄청 득을 본 겁니다. 여기 빵 때리면 이게 보통 튼튼한 게 아니잖아요. 너무 기분 네, 좋죠. 네. 임동환 선수가 큰 횡재를 했습니다. 경희대 선수들은 모든 선수가 큰 실수가 없어요. 정리하겠습니다. 네. 실력이 고루 나누어져 있는데요. 자, 김성경 선수와 윤동환 선수의 초반전은 여기까지고요. 초반전에서는 경희대가 좀 앞서 있는데요. 과연 중반전에서 어떨까요? 잠시 후에 함께 하시죠. 제17회 한세실업회 대학 동문전, 한국외대와 경희대의 2차전 중반전입니다. 한국외대 이영남 선수입니다. 스페인어과 87학번이고요. 기풍은 평범하다고 하는데 실력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인터넷 사이트 기력으로는 9단을 둔다고 하고요. 경희대학교 이동희 선수입니다. 의학과 8호 학번인데요. 경희대학교에서는 의사 선생님이 정말 많은데 의사 명인전에서 두 번이나 우승을 차지한 강자입니다. 여기서도 많이 소개가 됐던 분인데요. 네. 기풍이 아주 착실합니다. 초반에서는 네. 경희대가 앞서 있는데 이 중반전은 어떨까요? 시작하겠습니다. 경희대 선수의 특징들이 쉽게 무너지진 않아요. 네. 계속 90점짜리 수를 두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만만치 않습니다. 네. 자, 지금 백이 바로 들여다봤는데 아, 두 선수가 시계 사용이 조금 익숙치 않은 것 같네요. 아, 이제 제대로 게시가 되고 있고요. 바둑은 백이 바로 들여다봤는데 저게 네. 어떤 의미인가요? 이래도 끊는 네. 맛이 좀 남을 텐데요. 이렇게 되면요. 끊는 수는 이제 이렇게 하면 네. 이렇게 끊으면 이렇게 하고 여기를 둘 때 이렇게 하겠다 그 뜻입니다. 단수가 선수가 된다. 근데 여기를 끊기 전에 네. 여기부터 끊으면 여기부터 끊으면 이제 이렇게 할 때 이걸 해놓고 끊으면은 아. 결국은 여기를 끊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끊기는 겁니다. 자충이라서요. 그런데 이제 이걸 하고 먼저 이어서 이쪽으로 손이 돌아갔어요. 네. 왜냐하면 이것은 잡아도 이도를 살아가는 것에 그치는 겁니다. 예, 이것도 큰 자리가 아니에요. 네. 이쪽이 더 큽니다. 근데 왜냐하면 이쪽을 둬놓고 일단 이쪽을 둬놔야 돼요. 그리고 여기를 막으면 이렇게 잡으면 되거든요. 지금 이쪽이 굉장히 큽니다. 야, 네. 정말 좋은 자리를 줬습니다. 이 점 전체가요. 흔들려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들어가면 네 집인지 내 집인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오히려 쫓겨요. 네. 아무리 막고 잡으려고 해도 있는 순간에 끊기는 점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백은 또 지켜둬야 된다는 네, 그래서 이쪽을 건데. 지킨 겁니다. 잘했어요. 이 점을 지킨 것은 잘 둔 수입니다. 네. 근데 이거 자체만으로도 흙은 네. 또 두터워진 네, 거 아닌가요? 이런 데를 막 들어갈 수 있어요. 와. 이렇게 해도 제치고 막고 이면 이을 때
나가서 끊어버리면 백이 큰일 납니다. 네. 여기가 두터워서 지금 여기를 들어갔을 때도 이쪽으로 막을 수가 없어요. 뒤로 물러서야 됩니다. 또 그러면 이렇게든 제치고 있든지 하더라도 또 두 집 내고 살 생각을 해야 돼요. 여기는 아주 기분 나쁜 자리입니다. 조금 더 공격할 생각을 안 하고 가장 무난한 수를 뒀어요. 이게 경희대 선수들은 대부분 이래요. 가장 무난한 수들을 찬데 여기를 하나 지켜야 됩니다. 지금 빨리. 여기 지키는 게 굉장히 커요. 여기를 지키면 최소한 여긴 붙여서 끊을 수 있는 수가 생기고 이게 아니고 좀 강하게 두면 여기까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아유, 바로 들어갔어요. 지키지도 않고요. 조금 이것은 제가 보기엔 빠른데 왜냐하면 여기를 뒀는데 여기 둔 사람이 여기를 지킬까요? 여기 지킬 이유는 없어요. 그러니까 해놓고 들어가도 충분합니다. 이 점은 이미 훌륭한 아까 이쪽에 들어갔던 것에 비하면 훌륭한 한 수의 지킴이고요. 여기를 두니까 바로 들어가잖아요. 여기가 깨지면 여기서 좀 깨도 이익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갖고 이렇게 지켜지면 여기도 못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를 지켜두기만 못합니다. 조금 서두르서 뒀네요. 여기가 약간 뭐 이쪽을 붙이거나 이런 데를 들여다보거나 하는 요 이제 들여다 이쪽을 역습을 하려고 노리는 거예요. 역습을 할 기회가 왔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점도 약간 허술해요. 네, 제가 두자마자 허술하다 그러잖아요. 네. 네, 이쪽에 지금 뭔가 걸릴 가능성이 많아졌어요. 위 열버졌어요. 오히려 열버졌어요. 약간 AI는 아직 크기 대우세다 그러지만 이렇게 되면 까딱하면 걸립니다. 그러니까 좀 위험한 수를 뒀어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이게 이렇게 두는 자체가 상당히 위험해요. 네, 저렇게 두면 지금 이영남 선수가 그야말로 한 칼 깨나 써본 사람이에요. 계속 노려가고 있어요. 네, 계속 노리죠. 지금 여기를 보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면 여기를 대는 거, 이것도 지금 여기가 선수거든요. 말하자면 이런 데를 두면 이렇게 지켜야 돼요. 그렇잖아요. 네. 네. 네, 여기를 둬요. 이영남 선수는 아주 실전적인 사람이에요. 두는 걸 보면. 지금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공격적이고도 실전적인 바둑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둑을 잘 두는 거예요. 자, 이제 이쪽으로 지킨다고 해도 크게 아무런 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가 이렇게 지킨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까지 된 거예요. 보시면 이렇게까지 된 겁니다. 네. 그럼 여기도 지금 찝찝하잖아요. 아, 여기도 지금 다 못 살았잖아요. 아, 그런 거군요. 아, 여기를 왜 꽉 집었지 않았죠? 여기는 지금 끼워서 끊기가 어려운 데인데 그걸 노리는가 봐요. 중앙 쪽에 끊는 약점을 노리고 있는데 이것은 여기를 두어놔야 네. 아까 여기 선수 여기 선수가 되잖아요. 네. 집으로도 크고 이걸 지금 위협할 때 여기가 선수가 되면 이런 데가 선수 아니에요. 그렇죠. 아까 해놓은 그렇지만 나가서 젖혀도 문제고 여기를 확 치받아 놓지 왜 늘어갖고 느슨하게 놓아가지고 때려야 돼요. 이런 거 이런 건 때려내야 됩니다. 때려내면 깨끗하고 시원하잖아요. 깨끗하고 시원한 걸 안 두면 나중에 후회합니다. 네. 일단 선수를 네, 일단 결행하고요. 선수인데 할 필요 없는 선수입니다. 뭔가 이렇게 해놓고 손을 빼는 걸 생각하네요. 아닙니다. 아니네요. 나중에 여기 두었을 때 네. 이 점은 악수예요. 이렇게 젖혀도 그렇고요. 여기
여기도 약간 악수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막혔을 때 이쪽으로 돌 수도 있고요. 약간 네. 이건 뭐 둘 필요가 전혀 없어요. 패감도 손해고. 아, 이 끊는 게 오. 이쪽으로 뒀네요. 약간 요런 데가 선수의 의미가 생기거든요. 지금. 네. 근데 흙이 지금. 지금 끊어갔는데 저것으로 백도 곤란한 거 아닌가요? 거기를 그 왜 끊? 아, 그렇게 네, 끊어서 돌려치는, 넘어가려고 이거 때려냈으면 그런 게 없는 상황인데 네. 그래도. 아, 이게 별로 크진 않나요? 뒤로 치면 자충인데요. 여기를 지금 치면은 여기를 치는 것은 이제 죽였다는 뜻이죠. 항상 죽였다 그 뜻인데 여기를 쳐놔 이렇게 해놨으면 저기가 없는 건데 그렇죠. 네, 네, 하나 때리고 네 이제 한 칸을 띄어야 됩니다. 한 칸을 띄든지 이렇게 하고 그래도 이렇게 잡았지만 여기를 이렇게 때려냈기 때문에 손해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아, 저... 이쪽이 두터워졌고요. 네. 여기도 때려내면서 집이 조금 생겼거든요. 다만 여기가 이렇게 밀고 살아야 되는데 왜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네, 조금 서두르네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두면 물론 이거는 되는데 사는 건 있는데 치받으면 때려야 되잖아요. 네. 그럼 이게 넘어가죠. 와, 이것도 크게 살았는데요. 네, 여기가 넘어가니까 약간 아쉽죠. 여기가 근데 이런 수들이 좀 있긴 있네요. 뭐라는 거예요? 여기를 안 해놓고 찔렀어요? 잡음. 그건 안 되죠. 이렇게 잡으면은 아무것도 아니. 아, 이걸 놓고면 이걸 이거 해서 이것도 다 죽는다 그거네요. 아, 네. 받긴 받아야 되네요. 아, 먼저 끊어서 물어보려는 생각이군요. 아닌가요? 아, 지금 수읽기가 빠르네요. 그렇게 하고요. 이으면은 네. 이쪽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이쪽을 지키고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붙여서 잡겠다. 그렇군요. 네, 그런 뜻이에요. 아. 여기 붙여서 땡기면 죽거든요. 와, 이런 수가 숨어 있었네요. 네. 오, 이용남 선수가 수읽기가 정말 강한 것 같습니다. 정말 빠르네요. 네. 네. 걸려들었어요. 와, 흙도 네. 너무 기분 냈다가 좀 일격을 맞았어요. 지금 흙이 득본 거는 요거밖에 없어요. 그렇네요. 근데 여기 백집이라고는 아까 별 볼일 없었던 백집이거든요. 네. 이 집이 깨지기가 쉬운 백집 아니에요. 거의 아까 설명드렸듯이 그것이 없어지고 네. 흙집이 조금 생겼지만 보시면 이쪽에가 지금 곰마로 바뀌었잖아요. 여기가 다 깨졌잖아요. 그렇네요. 뭐 다시 미세한 바둑으로 바뀌었는데 심리상으로는 역전입니다. 심리상으로는 역전이에요. 와. 이 집이 지금 여기 짭짤하게 넘어갔잖아요. 그렇죠. 이 집이 지금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집이 생겼으면 여기 집 생긴 거보다 조금 못하잖아요. 이런 것도 지금. 아, 이거 와. 지금. 이건 역전이라고 하는데요. 갖다 붙이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연결이 되나요?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요. 이렇게 하고 눌어버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아, 여기서 이쪽으로 두는 수는 지금 생각을 안 했네요. 아, 이쪽으로 붙였으면 바른 것 같은데 여길 붙이질 않으니까 이게 다시 흙 쪽으로 조금 돌아섰죠? 여길 붙여서 싸워야 된다는 뜻이에요. 지금 여기를. 네. 이제는 흙도 지킬 타이밍이 왔습니다. 지켜야죠. 거기 네. 지금 끊기면 큰일 나죠. 이게 지금 집이요 상대가 너무 강해가지고 여기 붙였으면 제가 볼 때는 큰일 난 거예요. 지금 상대가 이 정도 했기 때문에 얼른 이렇게 살아 여기도 지금 불안한데요. 아 지켜주는 약간 방법이. 이쪽이 괜찮을까요? 근데 지금 끼우면 어떡하죠? 아, 끼우는 거는 들여다봐서 좀 끼우는 것도 거구나. 문제가 있네요, 지금. 오, 지금 끼우는 수가 문제가 있습니다. 끼우면은 이렇게 두면 이게 끊기잖아요, 여기가 지금.
그럼 뒤로 에어컨 두잖아요. 뒤로 쳐서 그렇네요. 그럼 이제 이쪽으로 둬야 되는데 네. 이쪽으로 두면 이렇게 끼우고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두고 있잖아요. 네. 그럼 여기를 두고 이을 때 일이 끊어요. 아. 그럼 이것도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가 좀 튼튼하기 때문에 그 워낙 튼튼한 약한 바닥인데 또 이쪽으로 나왔습니다. 너무 얇아서 흙도 잘 두어야 되는데요. 네, 이 부분이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흙이 얇아요 지금. 집은 많은데 좀 상당히 얇거든요. 네. 예, 지금 이쪽으로 지금 여기가 지금 얇아서 뭐 노리고 있을 거예요. 여기를. 묻혀서 일단 차단은 네. 합니다. 자, 이제 이동희 선수도 몸이 앞으로 굽어졌어요. 네. 네. 아, 지금 뭐 이영남 선수가 보통 강한 게 아닌데요. 지금 이렇게 있거나 하더라도 제가 보기엔 끊겼어요. 여기 끊기는 수가 있잖아요. 지금 전체를 연결할 수 있는 수단은 있나요, 흙이? 이 지금 이으면은 지금 끊기는 건데요. 네. 네, 끊긴 거죠. 근데 제가 지금 AI를 살짝 봤더니 이걸 먼저 하라 그래요. 먼저 했으면은 완전히 아 이쪽을 지금 큰일 나는 건죠. 말하자면 여기를 두면 그래도 타계를 약간 할 수가 있다. 지금은 네, 흙이 여기를 먼저 뒀으면 근데 이렇게 두면 이수를 안 두고 여기를 두면 똑같습니다. 오히려 안 해놓은 게 더 낫죠. 와, 이젠 역전이에요. 네, 역전이에요. 이게요, 뭐 살지 어떨지 모르지만 굉장히 고달픕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가 지금 보시면 철벽이에요. 네. 이제는 뭐 이런 돌들을 공격하고 어쩌고가 없어요. 좀 쫓기느라고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보시면 여기도 다 선수되는 자리거든요. 그게 철벽이. 어? 어? 이건 뭐예요? 손 빼도 되나요? 아, 지금 뭐 이게 그냥 정신없이 받아서 그렇죠. 이런 게 다 선수 아니에요? 네. 아, 반대로요. 지금 여기를 두고 너무... 이렇게 두면은 이렇게 젖혀야 되잖아요. 네. 그럼 이렇게 늘고 이게 어떻게 살 수가 없죠. 너무 위험한데요. 네. 지금 이쪽으로 간 거는 지금 위험해도 아주 위험한 수를 뒀습니다. 자, 이 흑대마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살아갈 수 있는지가 포인트가 됐습니다. 이영남 선수는 수익기가 정말 세네요. 예, 지금 뭐 그냥 아까 이 부분을 둬야 돼요. 여기를 두면 지금 문제가 생기니까 여기를 그냥 이렇게 다 선수를 했다라고 보시면 그냥 이렇게 두면 돼요. 이거는 이것까지 선수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를 두면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네. 제가 볼 때 일이 여기서 어떻게 빠져나가겠습니까? 그렇네요. 이영남 선수는 이거를 지금 이렇게 잡으면 이렇게 이렇게 나가서 끊어서 상대가 안 된다 이 뜻이에요. 지금 여기서 이걸 잡나요? 이렇게 갖고 근데 요거 잡히는데 이쪽까지 다 막힌다 뭐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냥 뭐 나오는 걸 방비하고 두텁게 지금 이렇게 만들었다 뭐 이런 끊으려고 하는 건가요? 3분 전입니다.
단수를 치고 끊으려고 하는 건가요? 하여튼 백이 너무 좋은데 네. 지금 백은 좋은데 참 보면 이영남 선수가 좀 빨리 두잖아요. 근데 사실은 요럴 때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이때는 완전히 이길 수 있는 찬스 아니에요? 그렇죠. 완전히 이길 수 있는 찬스에서는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한 번에 끝낼 수 있거든요. 네. 한 번에 끝낼 수 있을 때는 언제나 그 상황을 침착하게 해서 끝을 내야 됩니다. 여기서 끝을 못 내면 이길 때에서 못 이기잖아요. 네. 하늘이 벌을 줘서 꼭 역전을 당하게 돼요. 하늘이 벌을 주기 전에 꼭 잘 둬야 됩니다. 제가 경험한 걸로는 이길 찬스에서 이겨야 됩니다. 그렇죠. 네, 이제 아까 안 해놓은 것을 적어야 되는데 사실은 안 되는 수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안 돼요. 이 뒤로 제끼려고 하는데 이렇게 지금 여기가 선수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면 이렇게 나가서 끊어도 그만입니다. 이렇게 끊어서 여기를 잡아버리면 이거 죽어도 이게 크잖아요. 그러니까 1이 나갔으면 지금 여기 이쪽과 이쪽으로 아무 때나 선수기 때문에 안 되는 수예요. 근데 지금 젖혀서 두었는데 흙도 그냥 변신하면 안 되나요? 밖으로 막아서. 여기서요? 네, 이쪽으로요? 아니요. 지금 놓으신 그 자리 네, 놓으면 살 수 없나요? 흙도? 보시면 여기는 항상 선수예요. 네. 그 자리를 지금 안에서 그래도 흙이 차지해서 다행인데 여기는 항상 선수입니다. 1분 전입니다. 이렇게 선수죠? 네. 그럼 1이 나가도 돼요. 여기 나가도? 아, 그렇네요. 여긴 끊어져 끊으면 되니까. 근데 그냥 이었어요. 그냥 이어도 아직은 살아있다가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살아있지 못해요. 이제 살을 확률이 좀 생긴 거죠. 보시면 여기가 반집이거든요. 네. 여기 두어도 지금은 안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걸 안 받으면 이게 다 걸려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이 넘어가는 건요 그리 크지 않아요. 네. 일이 넘어가는 거는 흙이라 행여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는 것은 이쪽을 또 붙이면 약간 중반전 대국을 맛이 생기거든요. 네. 자, 마지막에 이영남 선수가 작점하고 마무리가 됐습니다. 와, 초반전에는 경희대가 좀 앞서 있었는데 중반전에 이영남 선수의 힘이 대단합니다. 이영남 선수가 힘으로 역전을 시켰어요. 네, 한국외대가 역전에 성공했는데요. 마무리는 어떻게 될지 잠시 후에 함께 하시죠. 제17회 한세실업배 대학 동문전 한국외대와 경희대의 2차전 종반전입니다. 한국외대 에이스죠. 오재근 선수가 출전합니다. 이 중요한 순간에 오재근 선수가 등판했다는 건 한국외대 입장에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대부분 여기 나오는 젊은 선수들, 네, 황정찬 선수죠. 경희대학교 법학과 예. 공사학번입니다. 경희대의 에이스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경희대가 올라오는데 여태까지 올라오는데 절대적인 공헌을 한 선수죠. 네. 이 종반전에서 각 팀의 에이스 선수들이 만났는데요. 종반전 예. 대국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형세 자체는 한국외대가 유리한데 또 이 흑대마 공격을 잘 해야 합니다. 네. 일단 뭐 마지막 수로는 백이 우변 쪽에 붙여두었는데요. 네, 여기 붙인 수죠. 네. 근데 이렇게 안 제칠 수가 없어요. 여기를 두면 아무래도 이 전체가 위험하거든요. 네. 네, 전체가 집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젖혀야 되고요. 젖히고 막고
그걸 끊고 여기 느느냐 잡느냐예요. 잡는 게 보통이거든요. 네. 잡아서 산다면 지금 이도를 공격하는 거죠. 아직 못 살았어요. 지금 제가 보기 이쪽도 위험하고요. 지금 여기를 두어도 위험합니다. 또 AI는 그냥 여기를 두면 제일 쉽다 그래요. 이렇게 두면 이걸 때리고 이렇게 있고 여기를 두고 뭐 이런 게 다 쉬운 수죠.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가면 전체가 지금 위험하다. 뭐 그런 뜻이에요. 이게 살 수 있느냐 없느냐도 모르겠어요. 네. 집이 한 집밖에 없습니다. 네. 아까는 사실 바로 숨이 끊어질 수도 있는 위급 상황인데 지금은 많이 그래도 회복한 겁니다. 지금 황정찬 선수의 손이 빨리 못 나와요. 그만큼 지금 어렵습니다. 경희대가. 아, 시간도 모자라는데요. 경희대는 지금 10분. 근데 이 싸움이 끝나면요. 크게 어려운 데가 없어요. 빨리빨리 둘 수 있거든요. 지금 아직 7분의 여유가 있잖아요. 네. 페널티까지는. 그래서 지금 보통 때보다는 뭐 늦게 진행된 판이 아니라 지금 시간은 맞출 수가 있는데 이 바둑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게 문제입니다. 지금 너무 복잡하죠. 네. 경희대 입장에서는 더더욱 지금 여기를 제가 생각하게 당하면 여기도 단수 쳐갖고 끊겨버리잖아요. 네. 이쪽도 크게 들어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게 크게 들어가면 사실 네. 살아도 문제네요. 네, 살아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여기는 안 둘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네, 어쩔 수 없이 둬야 돼요. 그래도 이제 여기를 둬놓고 할 수 없이 살았어요. 네. 이게 진짜 위험하다라고 느낀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점이 지금 흙은 이렇게든 조금 강하게 두면 여기예요. 여기를 둬놓으면 이렇게 선수에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여기를 잡아도 단수를 칠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네요. 네. 지금 이쪽으로 나가면 이쪽으로 나가서 이 점이 살 수가 없어요. 자체로 잡혀 있다고 봐야겠네요. 네, 지금 그쪽이 어떻게 될지 봐야 되겠습니다. 네, 백이 두면 흙이 매우 곤란한 상황인데요. 제가 AI를 봤더니 AI도 역시 여기를 두면 죽었다는 거예요. 네, 오재근 선수도 여기를 뒀죠. 보고 있네요. 네, 여기를 두면. 왜냐하면 이렇게 잡으면 여기를 단수 쳐서 사는 수가 생겨요. 네. 때리더라도 이쪽으로 단수를 쳐놓으면 여기를 치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여기 집 나는 수와 이쪽에 집 나는 수가 맞보기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두면은 안 돼요. 여기를 백이 도놓으면 그 집 나는 수를 없애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건 죽었다라고 그리고 그냥 이 집을 깨고 개가를 해야 된다. 그런데 이게 잡히긴 너무 아쉽죠. 이걸 다 죽이긴 너무 아쉬우니까 황정찬 선수가 너무 아쉽기 때문에 그렇게 두기 좀 힘들 것 같아요. 이제 뭔가를 하려고 해보는 거죠. 이리 붙이고 저리 붙이고 뭐 해보는 겁니다. 네. 이렇게 가만히 잡아둬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가만히 잡아두고. 왜냐하면 지금 이런 데를 두면은, 뭐 이런 데를 어떻게 둬갖고, 여기가 선수돼서 이쪽에 집을 만들어 볼까 하는 거거든요. 말하자면 여기 선수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도 선수 아니에요. 네. 집이 생길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걸 잡으면. 그러니까, 이쪽으로 둘 가능성이 높죠. 깔끔하게 잡아두는 게 지금으로서는 네. 가장 좋다운 수네요. 지금 이거 선수를 하더라도 네.
지금 여기를 두면 일이 들어가고 여기를 두면 이거 잡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못 살아 있어요. 이 바깥으로 나가서 살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 숨구멍이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살 수 있나? 그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오재근 선수가 아까 이성경 선수랑 다른 점을 보시면 이영남 선수랑 다른 점, 이영남 선수는 수일기가 강한데 빨리 둬요. 네. 그러니까 결정타를 못 터뜨려요. 그런데 오재근 선수는 유리하고 지금 이수를 두는 거를 봐서는 수일기도 세죠. 그런데 그렇죠. 안 두고 있어요.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마지막 결정타를 터뜨리려면 생각을 해서 침착하게 확실한 수를 둬야 된다는 거예요. 네. 제가 아까 설명을 한번 드렸죠. 승부사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재근 선수는 일단 승부에 대한 승부를 다루는 자세가 돼 있다. 제가 보기엔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오재근 선수가 만만치 않다. 오재근 선수가 잘 두는 사람이다. 느낌으로도 벌써 이렇게 딱 오거든요. 이게 잘 두는 선수의 공통점인 것 같아요. 네. 잘 두는 선수는 이 승부처가 왔을 때 잘 두는 거예요. 네. 네. 결정적인 순간에 확실하게 끝내는 네. 거. 그러니까 아까 이 오재근 선수 싸움을 잘하더라도 두 선수가 비교가 되잖아요. 네. 그런 걸 보시면 이제 이 아마추어 분들께서도 정말 잘 돌려면 승부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거를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재근 선수가 이 결정타를 날리기 직전에 또 신중하게 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시간도 많거든요. 네, 시간도 그렇죠. 많으니까 생각을 충분히 하죠. 여기서 아주 그냥 그 돌을 집지 않고 생각을 하잖아요. 이 돌을 집지 않고 생각하는 거는 벌써 그 훈련을 제대로 받은 거예요. 돌을 통해서 쥐고 있다는 건 둘려는 준비 동작이기 때문에 손이 빨리 나가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예, 이제 두는 자세도 보시면은 두고 나서 바로 통에 손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이게 기본입니다. 근데 프로 기사들이 간혹 보면은 돌을 쥐고 있잖아요. 이건 습관이 돼 있기 때문에 프로 기사들은 언제든지 생각을 할 수 있게끔 훈련이 돼 있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통에다가 손을 집어넣으면 보통은 안 좋은 거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자, 잡아두었습니다. 네. 이것으로 흙이 매우 곤란해 보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황정찬 선수도 지금 못 두죠? 네, 이 잡히는 그림을 계속 보고 있을 거예요. 잘 두는 선수일수록 이런 순간에 더 곤란해 하더라고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걸 살리는 길이 없어요.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도를 네. 살릴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살릴 길이 없기 때문에 황정찬 선수가 눈에 안 들어오니까 지금 자꾸 오래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렇죠. 시간이 없는 상황에서도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게 그래서 그런 겁니다. 네. 황정찬 선수가 그야말로 여태까지 그 경희대를 여기까지 이끌고 온 거거든요. 물론 이제 이동희, 윤동환 이런 선수 다 잘 뒀지만 그 중심에는 황정찬 선수가 있었거든요. 아 근데 고전에 빠졌습니다 지금. 손이 못 나와요. 저희 장고대구 커듯이. 근데 정말 갑갑하죠. 막막해 보입니다. 네, 아무래도 사는 수가 안 보이니까 답답할 네. 수밖에 없죠. 이래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돌아섰어요. 저기 AI도 저기 그 포기하라는 거였었거든요. 어차피 안 된다. 포기해라. 진작 포기해라. 그 뜻을 지금 계속 얘기했는데 지금 뭐 여러 가지 그렇게 심각하게 흙이 생각 백은 사실 이어서 버틸 수도 있지만 이런 정도 두면 돼요. 충분합니다. 이것을 아까 상황으로 보면 이걸 횡재한 거예요. 이걸 다 잡은 겁니다. 횡재로. 그렇잖아요. 지금... 여기 뚫고 나와서
이걸 잡은 거 아니에요? 네. 뭐 이렇게 횡재했는데 뭐 생각할 게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그다음 무대 아이고 가져가세요. 그러고 아이고 갖고 가십시오. 그러고 그냥 마음이 편안해지네요. 저보다 오. 더해요. 제일 단단하게 지켜주었네요. 예, 저보다 더합니다. 저거는 그냥 던지세요 하는 수예요. 네. 던지세요, 던지세요, 그겁니다. 아, 근데 저 정말. 집을 대응할 만한 흙의집이 없네요. 지금 예. 오재근 선수 너무합니다. 네. 네. 여기까지도 나요, 그래. 아, 뭐 이런 정도 지금 여기나 여기 이거 위에가 다 살아 있잖아요. 예, 이런 정도 두면 됩니다. 아, 가장 단단하게 잠가 두었고요. 네. 근데 이제 이쪽도 큰 수가 이쪽도 좋은 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을 뭐 두든지 이쪽은 어떻게 둬야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냥 여기를 두면은 제일 간단할 것 같은데. 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밀어 올리고 여기 흙이 두나 백이 두나 지금 보시면 오재근 선수가 지금 이걸 잡고 20집 유리하다는데 20집 유리한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아, 개가가 끝났나 봅니다. 침착하게 빨리 안 두잖아요. 네. 저런 게 상대방이 제일 기분 나쁜 겁니다. 빨리 도줘야 실수가 나오는데 그렇죠. 네. 제일 안전하고 단단하게만 지켜두네요. 네, 이것도 아니고 아까 여기도 아니고 네. 이렇게 여기도 아니고 이렇게 제일 단단하게 두죠. 여기도 컸어요. 이거 보니까 지금 이런 데 하나 보강을 해두면은 뭐 여긴 보강 안 해도 상관없는 거긴 한데 여기를 붙이고 끈 땡기든지 뭐 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여기 둘 생각인가 봐요. 여기도 크죠. 그 다음에 젖히는 수도 있고 집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여기를 아까 두지 않아서 그런가 봐요. 지금 9집 반, 10집 차인데요. 지금에 와서 10집 차이를 두집는 건 쉽지 않습니다. 여기 꽉 요둬야 될 것 같은데요. 집이 계속 주네요. 이쪽으로 안 둬서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할 때 이걸 빠져두면 선수거든요. 네. 거의 이렇게 둬놨으면 이제 여기도 사실 빠져서 제끼고 뭐 흙집 줄어들고 백집 늘고 이러니까 이런 데보다 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백도 이제는 좀 방심하면 안 되겠는데요? 7집인데요. 지금 여기를 흙이 두고 7집 아니에요? 아, 그렇죠. 근데 그 후에는 둘 데가 없어요, 이 바둑은. 여기를 빨리 둬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기가, 여기를 지금 두어오는 게 선수거든요? 네. 근데 괜히 이런 데를 선수로 당하면은, 흙한테 선수로 당하면 집 차이가 좀 줄어들 수 있어요. 이때는 또 크게 줄어들 수가 있겠네요. 여기를 지금 두는 게 좋아요. 네. 여기를. 여기를 아 이어서 잡아두었고요. 안전하게 뒀습니다. 흙도 이제 상변에 큰 자리를 두어 가야 될 텐데 이거를 좀 때려내면요. 혹시라도 뭐 이런데 이제 여기가 막히는 순간에 여기를 나올 수 있는 수들도 생기니까 이런데가 이제 흙한테 막히면 여기를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잡아두면 제일 안전합니다. 아, 네. 그래서 잡아둔 거군요. 근데 네. 이럴 때 뭐 집이 많이 이겨 있잖아요. 네. 근데 경험을 해보면 이 차이를 좀 줄어들더라도 안전하게 두는 게 좋아요. 차이가 좀 줄어도 안전하게 두면 역전을 안 당하거든요. 아, 변화를 없애는 거예요. 변화를 건가요? 없애죠. 지금 여기를 두는 게 좋습니다. 여기 빨리 두어야 돼요. 네. 여기를 두거나 뭐
여기를 역으로 당하는 것과 하는 것은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엔 여기를 이어야죠. 오재근 선수가 참 침착하네요. 혹시 여기를 노릴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여기를 노리는 것은 여기를 노리면 이쪽으로 연결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노림이 아니에요. 여기는 이제 역으로 당하는 거예요. 내가 선수할 것을 상대한테 역으로 선수로 당하잖아요. 그런 게 보통 큰 자리입니다. 네. 엄청 큰 자리예요. 여기는 이쪽이 좀 기분 나쁜 수가 있어서 해놨는데 네. 오재근 선수 엄청 침착한데요. 손이 빨리 안 나와요. 네. 안 두고 있습니다. 그쪽을 뒀죠? 이쪽을 두지? 여기가 좋은데 왜 거기를 뒀을까요?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를 두어서 이렇게 두어야 다음에 때려내고 이런 데도 다 선수가 되고 하는데 여기는 약간 기분 나빠요. 여기를 두고 나면 여기 단수 치는 수가 생기잖아요. 실수가 조금씩 네. 나오네요. 이제는 저기 또 선수를 잡게 됐고요. 네. 이것은 실수였어요. 네. 딱 봐도 이쪽은 지금 두 집짜리 끝내기 아니에요. 네. 이쪽은 지금 여러 집을 선수했잖아요. 이거 역으로 당했잖아요. 제가 여기를 계속 가야 된다고 주장을 했는데. 먼저 선수로 방비할 수 있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역 끝내기를 당했네요. 근데 이렇게도 집 차이는 뭐. 안 줄어들어요. 네. 근데 지금 여섯 집으로 많이 줄어들었죠. 20집에서 여섯 집 줄어들었으니까 많이 줄었지만 지금 보시면 국면을 다 뒀어요. 승부에는 영향이 없겠네요. 네, 제가 볼 땐 영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지금 둘짜리는 여기밖에 안 남았어요. 네. 여기서 일곱 집 반이 뒤집어질 리는 없습니다. 네. 부지런히 쫓아갔습니다. 황정찬 선수가 20집 쪽을 갔다가 지금 저기로 7집 반으로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쫓아간 겁니까, 도무지. 13집까지는 쫓아왔는데 네. 그 이상의 집은 좀 더 따라잡기는 힘들어 보이네요. 뭐 국면이 지금 따라잡을 국면이 뭐 있어야죠. 네. 넓은 데가 없잖아요. 다 뒀잖아요. 와, 근데 마지막에 불꽃 끝내기는 제대로 보여준 것 같아요. 역시 이쪽으로 두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쪽으로 둬야 되는데 여기를 또 뒀네요. 뭐 여기를 두는 게 이득이죠. 여기 무슨 수가 날 것도 아니고 이것도 잡아놨는데. 네. 최대한 그냥 다 지킬 건 지키면서 네. 두어가네요. 경희대 에이스 선수인 황정찬 선수가 종반전에 등판을 여기를 했는데 여기를 지금 빨리 둬야 돼요. 여기를 두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를 백이 제끼고 이면 여기가 기분 나빠요. 그리고 여기 나를 가일수해야 되잖아요. 이쪽을 두는 게 이거는 뭐 득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기를 나중에 붙이거나 그러면 여기를 잇고 이렇게 되면 많이 당합니다. 여기 붙이면요. 이쪽으로 집이 많이 줄어들어요. 이게 좀 악수라는 뜻이죠. 또 지켜둬야 되네요. 이제는 정말 변수가 없겠습니다. 오재근 선수가 제가 보기에는 잘 둡니다. 네. 네. 뭐
20집 이긴 거를 10집이나 줄여서 대단치 않아 보이긴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두는 수법을 보면 이겼다라는 게 확신이 들은 거거든요. 네. 어차피 이겼다라고 확신이 들으니까 저렇게 줄이는 거 줄여도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네. 이 수도 이제 잘 둔 수죠. 네. 아까처럼 뭐 여기 당하는 수도를 없게 했죠. 이제 다 뒀습니다. 지금 이 경이된 22초가 지나면 페널티를 물게 되지만 바둑은 뭐 다 둬서 22초 내에 둘 수 있겠습니다. 네, 끝내기도 얼마 남지 않았고요. 안 남았어요. 이제 반집짜리 끝내기만 남아있을 때 저희가 시간 해제를 하는데요. 네. 뭐 몇 개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오재근 선수가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황정찬 선수는 정말 빨리 두는데 오재근 선수는 좀 생각을 하면서 아니에요. 오재근 선수가 침착하게 두어서 그렇지 빨리 둘 수가 없는 선수가 아니니까 좀, 근데 불안해요. 걱정 너무 침착해서.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이제 저 정도 실력되는 사람이 빨리 둘 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네. 그렇긴 한데 지금 침착한 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뒀습니다. 네. 침착한 해제를 딱 1초 남기고 시간 해제가 됐습니다. 아주 저 황정찬 선수는 그만큼 노려놓긴 한데 워낙 불리했던 바둑이라 어떻게 해볼 수가 없었습니다. 네. 이제 개가를 해봅니다. 승부는... 뭐 우아기가 죽었기 때문에 싸우다가 우아기가 거의 공짜로 죽은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니까. 집이 너무 큰데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볼 수가 없죠. 네. 네. 우아기가 너무 커 보입니다. 46집 때 지금 42집이네요. 45집 때 42집. 그러니까 석집 이겼는데 네. 6집 반을 더하니까 9집 반 승리입니다. 그렇습니다. 한국의 대회가 승리를 가져갑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한국의 대회 109집 반승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한국의 대회 힘이 대단한데요. 네. 이 중반전에 오재근 선수가 마무리를 지으면서 이제 3대2로 한국외대가 앞서가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경희대가 1차전에서 승리하고 2차전에서는 네. 한국외대가 승리를 하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포인트는 중반전이었던 것 같은데요. 네, 중반전에서 이영남 선수인가요? 이영남 네. 선수가 순갑입니다. 어쨌든 뭐 대역전을 시켜놓고 물러났는데 그 후에 오재근 선수의 마무리하는 모습도 인상적이었고요. 그렇습니다. 황정찬 선수가 쫓아가려고 노력하는 것도 그런 모습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3차전까지 가게 됐는데 한국에 대해서는 에이스 선수를 두 번 중복 출전시킬 네.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떠오르는 에이스 선수 이름들이 많아요. 그래요? 네. 여하튼 다음 이제 3차전의 주장이 어느 선수가 나올지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과연 3차전에서는 어떤 선수들이 출전을 하게 될까요? 3차전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설의 장수영 해설위원, 저는 캐스터 이유민이었습니다.
앞으로 바둑TV는 쉽고 편한 해설을 위해 노력하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십시오.